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현대구조론 이번엔 여섯 번째 강의. 밀도 변수와 감속 변수와 관련된 내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변수와 감속 변수는 다 관측적인 변수로서 그 값을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되는 값을 바탕으로 그거의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밀도 변수와 감속 변수와 관련된 내용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면은 동적인 우주론, 이제 추후에 빅뱅 우주론이라고 불려질 해당 우주는 해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죠. 그쵸? 다양한 우주 모형을 바탕으로 해를 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주가 물질로만 가득 차 있다. 혹은 뭐 빛으로만 가득 차 있다. 섞여 있다도 했었고, 또는 곡률이 K는 제로, 혹은 열린 우주, 닫힌 우주,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해봤죠. 그러니까 유일한 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측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값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현재 우주의 팽창률. 얘는 결국 H0와 관련된 값이죠. 이런 것도 알수 있고요. 우주의 조성, 뭐 이런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면 프리드만 방정식을 풀때 일부의 수치만 더 알면 구체적인 값까지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프리드만 방정식에서 어떤 값, 예를 들면 밀도값 이런 것들은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우주의 총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쵸?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도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알수 없는 값이지만 그래도 값을 알아야지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알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값을 정하고 그 기준값을 바탕으로 개와 비교했을 때 값이 어떤 값을 갖느냐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매개 변수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파라미터화한다. 따라서 몇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밀도나 감속 여부 이런 것들은 변수화한 다음에 우주론 모형을 설명을 하고 이게 실제로 관측되는 현재 값과 어떻게 잘 매칭이 되는지 설명함으로써 이 변수 관측 변수들을 결정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단원에서는 변수 중에서도 밀도 변수라고 하는 것과 감속 변수라고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밀도 변수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밀도 변수, 즉 어떤 특정 기준이 되는 밀도가 있다면 걔를 바탕으로 어떠한 값을 갖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이런 밀도 변수를 정의한다면 우주의 밀도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설명하기에 매우 효율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밀도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프리드만 방정식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프리드만 방정식은 a분의 a단 제곱은 얘는 결국 h의 제곱이었죠. 그쵸? 그런데 우변은 어떻게 됐냐면 3분의 8파이 g 로 빼기 a제곱분의 k였습니다. 자, 이때 기준이 되는 밀도를 무엇으로 사용하냐 하면 임계 밀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임계 밀도 간단한 내용이에요. 우주가 만약에 평평한 우주라고 가정을 한다면 밀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에 해당하는 밀도가 임계 밀도입니다. 즉, 평평한 우주에 해당하는 밀도 값을 임계 밀도라고 해요. 기호로는 로 C라고 씁니다. 로 C. 자, 그렇다면 임계 밀도를 수치화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에 썼던 프리드만 방정식을 다시 쓰면 H 제곱은 3분의 8파이 G 로였는데 K는 제로니까 두 번째 항이 사라지죠. 그쵸? 그리고 이때 해당하는 밀도가 임계 밀도라고 했으니까 로 C라고 쓰면 되겠죠. 얘를 바탕으로 우리는 로 C가 어떻게 되는 걸알수 있냐면 8파이 G분의 3H의 제곱이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임계 밀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일까요?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값일까요? 그렇죠. 이 H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임계 밀도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라는 것까지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따라서 임계 밀도는 우리가 H 값을 관측적으로 대략적으로 안다면 값을 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는 앞에서 했죠. H가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임계 밀도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자, 그러면 현재 해당하는 허블 변수, 즉 허블 상수값을 집어넣어보면 대략 뭐 7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머지 상수들 값도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현재 해당하는 임계 밀도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26승 킬로미터 퍼 세제곱미터의 값이 나옵니다. 자, 값이 어떻습니까? 매우 매우 작은 값이죠. 자, 이게 이제 선생님이 대략 반올림 했어요. 뭐 8점 몇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요 정도 나올 거거든요. 아무튼 요게 정확한 값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요 정확한 값을 가져야지만 우주가 임계 밀, K가 제로, 즉 평평한 우주가 된다는 것이고요. 요것보다 조금이라도 물질이 더 있다면, 조금이라고 한다면 입자가 하나만 더 들어가도 우주는 어떻게 되냐면 그쵸. 결과적으로 닫힌 우주가 돼서 언젠가는 팽창을 멈추고 재수축을 하는 결과로 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요 임계 밀도에 해당하는 양보다 입자가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우주는 무한히 팽창하는 열린 우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임계 밀도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임계 밀도를 10의 마이너스 26승이다 이러면 매우 작은 값이다 정도는 추정이 되지만 이게 어떤 어느 정도 작은 값인지 어느 정도 값에 해당하는지 잘 감이 안올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좀 바꿔서 환산을 해보면 킬로그램을 태양 질량으로 바꾸고요. 솔라메스로 바꾸고 미터를 메가파색 단위로 환산을 해서 다시 구해보면 임계 밀도는 대략 1 큐빅 메가파색당 10의 11승 솔라메스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10의 11승이라고 한다면 대략 10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메가파색,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메가파색에 해당하는 정육면체 안에 태양 질량 정도 되는 천체가 1000억 개가 있는 수준의 밀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고 봤더니 현재 우리의 우주는 은하 하나당 평균적으로 대략 1000억 개 정도의 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1000억 솔라메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은하들은 평균적으로 대략 1메가파색 정도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추정을 할수 있냐면 현재 우리의 우주는 정확히 임계 밀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임계 밀도와 매우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겠구나. 우리의 우주가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지금 밀도 변수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계 밀도 얘기만 했는데 이제 밀도 변수를 정의를 해보자면 일단 밀도 변수는 기호로는 대문자 오메가로 쓰고요. 얘는 우주의 밀도를 특정값, 즉 임계 밀도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계 밀도라는 것은 어떤 척도가 되어 주는 거고요. 우리가 밀도를 정확히 알수 없으니까 밀도를 정확하게 쓰는 것 대신에 알수 없는 걸쓸 수가 없죠. 임계 밀도에 대한 값으로 사용을 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얘를 정의로 한번 써줘 본다면 우주의 밀도 변수라는 것은 임계 밀도에 대한 상대적인 밀도 값이라고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때 밀도나 우주의 밀도나 임계 밀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밀도 변수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옆에 제로를 붙인다면 얘는 현재 값에 해당하는 밀도 변수고요. 그러면 임계 밀도분의 현재의 밀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밀도 변수를 정의하면 됩니다. 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밀도 변수. 자,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프리드만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h 제곱은 3분의 8파이 g고 우리가 오메가는 로 c분의 로라고 했기 때문에 로는 오메가 곱하기 로 c가 되겠죠. 그러니까 프리드만 방정식에 들어가는 로를 오메가 곱하기 로 c로 써준다면 이렇게 되고요. 그쵸? 마이너스 a 제곱분의 k가 되겠죠. 그쵸? 자, 이때 3분의 8파이 g에 로를 곱한 다음에 로 c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8파이 g분의 3h 제곱으로 정의가 됐었죠. 그리고 빼기 a 제곱분의 k가 됐었죠. 자, 그러면 8파이 g, 8파이 g 사라지고 3, 3 사라지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오메가 h 제곱 빼기 a 제곱분의 k가 됩니다. 그러면 h 제곱에 대해서 묶어주면은 오메가 h 제곱 빼기
h제곱은 좌변에 h제곱이 넘어왔어요. 그쵸? 는 a제곱분의 k를 넘겨주면 a제곱분의 k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양변에 h제곱을 나눠주면 오메가 빼기 1은 h제곱분의 k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네. 자, 이게 무슨 식이라고요? 그래요. 프리드만 방정식을 밀도 변수화한 식입니다. 그쵸? 프리드만 방정식을 밀도 변수화한 식이다. 프리드만 방정식에 들어간 밀도가 정확히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 밀도 변수, 즉 임계 밀도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내서 다시 써봤더니 식이 더 간단해졌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쵸? 만약에 그럼 오메가가 1에 해당된다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K가 제로라는 걸 의미하죠. K가 제로라는 것은 K 값은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주는 K가 제로, 즉 평평한 우주, 즉 임계 밀도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우주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주를 임계 밀도 우주 혹은 영어로는 Critical Density Universe 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우주를 굉장히 특별한 우주가 되겠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오메가 값이 1이 아니라면 앞에서 썼던 프리드만 방정식을 임계 밀도화한 방정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쵸? 뭔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프리드만 방정식을 밀도 변수화해서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밀도 변수화되지 않은 항이 하나 있죠. 그쵸? 그래서 얘를 밀도 변수화한다면 다시 얘를 이렇게 옮겨줘서 쓸수 있을 거고요. 1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곡률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우주를 채우고 있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어떤 곡률항과 관련된 밀도 변수화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h제곱분의 k를 오메가 k라고 정의를 하면 곡률을 밀도 변수화한 겁니다. 그럼 편의상 결과적으로 우리는 프리드만 방정식을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k는 1. 따라서 오메가와 오메가 k 값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밀도값 혹은 k값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요게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겠지만 뒤에 예시를 좀 다뤄보면은 이해가 편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밀도 변수에 대해서 다뤄봤다면 요번에는 감속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속 변수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좀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감속 변수를 정석으로 유도를 하려면 테일러 급수전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테일러 급수전개는 대학교 수학 과정에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테일러 급수전개를 통해서 감속 변수를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자리에서 테일러 급수전개로 감속 변수를 정의하진 않을 거고요. 약간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감속 변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그 방법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감속 변수 할때 감속이란 표현을 썼죠. 그쵸? 우리가 프리드만 방정식을 유도할 때 가속 방정식이 있었어요. 이 가속 방정식은 가속의 안에 감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뜻으로서 가속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왜 변수는 감속 변수라는 표현을 쓰냐? 얘는 최초의 프리드만 방정식을 유도하던 그 당시에는 우주가 감속 팽창한다는 개념밖에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주 상수라는 개념이 폐기가 이미 됐기 때문에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에 의해서 중력의 영향으로 무조건 감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그 감속이 어느 정도 되냐가 궁금했던 거지 가속이 되냐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속이 얼마나 되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감속 변수를 정의하고자 했기 때문에 감속 변수라는 이름을 쓰고요. 결과적으로 좀 이따 유도를 해보고 설명을 할 텐데 그 감속 변수의 값이 양에 해당할 때 감속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값이 양의 값으로 크면 클수록 감속이 크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속 변수를 정의를 했어요. 자, 감속 변수를 정의하는, 유도하는 과정을 테일러 급수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을 하자면, 일단 허블 변수 H는 A분의
A다수로 정의가 되죠. 그런데 감속을 찾아보려면 얘를 한번더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H를 미분하면 H다수는 A분의 A2다시였고요. 얘를 다시 한번 내부를 미분한다면 A제곱분의 A다제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분의 A2다 빼기 H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감속을 플러스로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H제곱으로 묶어주면요. 1 빼기 A2다의 H제곱이 나왔으니까 H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때 바로 요것을 감속 변수로 정의를 합니다. 일단 쓰고서 설명할게요. 따라서 H제곱은 1 더하기 Q0. 이때 Q0가 감속 변수에 해당하는 기호입니다. 감속 변수. 따라서 우리는 Q0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간색으로 쓴다고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Q0는 현재 값에 해당할 때 제로를 붙이니까요. 다 현재 값에 해당하는 제로를 붙인다면 A0분의 A02다 곱하기 H0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H제곱에 A분의 A닷을 넣어준다면은 마이너스 A0닷제곱분의 A02다. 이렇게도 됩니다. 자, 보통 앞에 있는 정의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모칸은 앞에 있는 정의에만 쳐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다시 보면 마이너스 값이 붙은 게 감속 변수로 정의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Q0가 플러스 값을 가질 때 감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Q0 값이 양의 값으로 값이 크면 클수록 감속이 더 크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와닿진 않은데, 어쨌든 유도하는 과정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감속 변수가 이렇게 정의된다. 자, 그런데 감속 변수는 우리가 알수 있는 값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를 했던 밀도 변수와 한 값입니다. 밀도 변수는 임계 밀도에 대한 상대 값이었죠. 그러니까 감속 변수를 밀도 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속 변수와 밀도 변수를 같이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뒤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물질이 우세한 우주의 경우에 아까 감속 변수를 구하려면 요 a분의 a2다도 알아야 되고요. h제곱분의 1의 값도 알아야 돼요. 근데 각각의 값을 어디서 아냐면 첫 번째 a분의 a2다는 가속방 정식에서 구할 수 있죠. 그쵸? 가속방 정식. 자, 이때 우주는 물질이 우세한 우주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속방 정식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분의 a2다는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g였고 가로 열고 로 더하기 c제곱분의 3p였습니다. 그쵸? 근데 이때 p가 0였으니까요. 얘는 결과적으로 3분의 4πg의 ρ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감속 변수는 현재 값 기준으로 써주니까 얘를 다 0, 현재 값에 해당하는 0로 붙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h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임계 밀도의 정의로 구합니다. 아까 밀도 변수화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임계 밀도의 개념이 나와줘야겠죠. 이때 임계 밀도는 어떻게 정의됐냐면 8파이 g분의 3h 제곱으로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현재 값을 넣어준다면 결과적으로 h 제로의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8파이 g 로 c분의 3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감속 변수는 밀도 변수화한다면 어떻게 정의되냐면 q0는 아까 익숙해지지 않은 예에서 한번 쓰면 a0분의 a2닷0 곱하기 h0 제곱분의 1이었죠. 그러면 a분의 a2닷을 요 위에서 넣어주면은 플러스 3분의 4파이 g 로 0가 되고요. 곱하기 h제곱분의 1은 8파이 g 로 c분의 3이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로 c분의 로 제로가 되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2분의 1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물질이 우세한 우주인 경우에는 감속 변수를 계산해 보면
밀도 변수화한다면 감속 변수는 2분의 1 오메가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첫 번째, 감속 변수를 측정하면 혹은 반대로 밀도 변수를 측정하면 반대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감속 변수를 측정하면 밀도 변수를 알수 있고요. 혹은 반대로 밀도 변수를 측정을 하면 감속 변수도 알수 있습니다. 자, 둘 중에 무엇을 관측적으로 측정하기 쉬울까요? 감속 변수가 측정하기 더 쉽습니다. 매우 먼 거리, 즉 1A형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감속 변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밀도 변수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밀도 변수는 측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밀도 변수를 알려면 밀도를 알아야 되는데, 밀도는 우주의 총 질량과 총 부피를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관측을 해봤더니 현재의 우주는 Q0가 0보다 작은 가속 팽창하는 우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제까지 배운 우주론 모형에는 그 어디에도 가속 팽창은 없었어요. 감속 팽창만 있었죠. 얼마나 더 크게 감속하냐만 차이가 있었지, 가속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그 어떠한 우주 모형도 이러한 결과를 만족시키는 상황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해가 될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되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습 문제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앞에서는 물질이 우세한 우주를 가정을 하고 감속 변수와 밀도 변수의 관계를 구해봤잖아요. 이번에는 복사가 우세한 우주 를 가정을 한 다음에 감속 변수와 밀도 변수의 관계를 구해보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Q0는 오메가 제로가 됩니다. 자, 이것을 구하는 과정은 앞에서 했던 가속방 정식과 임계 밀도의 정의를 활용해서 감속 변수의 정의에 넣어줘보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감속 변수와 가속 방정식, 임계 밀도의 정의를 사용해서 거꾸로 이번에는 Q0가 음수가 되는 우주가 있다면 이때 상태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요 과정을 유사하게 하면은 요 값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Q0가 0보다 작다라고 두면 요거에 해당하는 조건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흥미로운 결과에 대한 해석은 바로 다음 단원에 해당하는 우주상수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예고편으로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관측 변수, 즉 밀도 변수와 감속 변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개 변수. 관측 매개 변수라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그거의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하는 게 변수다. 그런데 밀도 변수는 임계 밀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감속 변수는 그것을 임계 밀도를 포함한 밀도 변수화해서 설명을 할수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프리드만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수식을 유도하거나 전개를 했던 해를 구하는 과정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주 상수와 관련된 프리드만 방정식을 풀고 해를 구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